조도개선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네. 조도개선은 기존에 우리가 도로에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조명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램프를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안 해놓고 뭐 관리하면서 좀 낮은 출력으로 달아놓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사실 기존에 있는 조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도개선을 하는데요.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게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조도 개선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자체도 기존 조명 대비해서 훨씬 더 밝아 보이고 그리고 그 색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더 밝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뭐 조도 개선만의 목적이면 색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연색성도 높이고 색온도를 높이면 굉장히 조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조도 개선하고 미관의 개선, 뭐 어떤 뭐 분위기의 개선까지도 한다면 색온도까지도 웜 화이트, 우리가 이제 따뜻한 불빛인데 그런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런 불빛을 공원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동네가 고급져 보이고 하면서도 조도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절히 출력도 높이면서 색온도는 낮추고 출력도 높이고 하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조도를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 내 조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새로 지은 곳들은 LED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LED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어두워 보이는 거는 사실 뭐 도로만 밝히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확산형 등기구를 몇 가지 더 설치를 하면은 빛공해가 문제가 없을 만한 어떤 위치에다가 그런 중간중간에 등줄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기존 아파트들, 뭐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공원등 같은 이제 확산형 등기구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사실 사용되는 램프들이 삼파장 램프나 메탈 램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LED 램프로 교체를 하면은 굉장히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램프보다 출력을 더 높여서 훨씬 더 밝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 램프보다도 램프 출력을 낮추면서도 훨씬 더 은은하게 빛이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색온도와 출력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